안녕하세요. 김해 여가생활입니다. 날씨가 이제 햇볕이 오늘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.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요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요 아이가 지금 마리아인데요.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목대가 생겼습니다. 목대가 생겼는데 좀 늘어갖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굵은데 이 아이를 잘라갖고 심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놔둘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육이를 많이 키워봐갖고 꽃이 나오면 꽃대를 이렇게 잘라갖고 꽃대가 마르면 이렇게 뽑아준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응급을 안 했는데 의외로 꽃대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꽃대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마른 꽃대를 다 떼가고 그런데 지금 얘들은 마르지를 않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뗄 수가 없는데 이 꽃대가 다 마르고 나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 꽃대가 쏙 뽑힙니다.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꽃대 정리하는 법,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그냥 말씀을 안 드렸더니, 그렇게 질문을 하던 분들이 있어서, 쉽지만,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. 마리아,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, 밖에 있는 올팻 예를 참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, 올팻도 보면은, 입장이 굉장히 잘 떨어지고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해가 먹으니까 입장이 굉장히 단단해져 갖고 이제 예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다져지고 있죠. 올팻입니다. 네, 그다음에 홍룡월인데요. 홍룡월이 제가 어떤 이벤트에서 받은 거거든요. 근데 굉장히 얘도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. 뭐이저 벤틀치라는 아저씨가 막 여기를 막 잘라놓고 이래갖고, 그런데 이제 지금은, 조금 물이 들어서, 이렇게 홍색, 약간 핑크색이 나오죠. 홍룡월입니다. 네. 그리고, 요 아이가 아르제인데요. 지금 요 밖에 계속 있는 상태라 제가 이제 들어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는 하지만, 복잡해갖고 빼낼 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홍룡을 많이, 저 홍룡은이 아니고 여기 아르제죠. 아르제가 색깔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. 다음에 요 아이가 스노우바디인데요. 요 아이 꽃대 한번 떼볼까요? 꽃대 떼는, 요렇게. 이렇게 하면 쏙 빠집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대 정리를 하는 겁니다. 일단 요 수연이 제가 그랬잖아요. 너무 얘가 잘 부러진다 그랬잖아요. 지금 얘도 부러져 갖고 있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부러져 갖고 있는데 너무 잘 부러져 갖고 조금 목대를 깊이 묻어 갖고 다시 심은 겁니다. 근데 그동안 이제 물을 안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더니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요속 입장이 보면 약간 초록초록한 게 이제 자리를 잡은 느낌이 있습니다. 오래돼 갖고 로제트가 굉장히 적거든요.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으면 좀 크면은 아이들이 좀 많이 풍성해지겠죠. 네. 그다음에 지금 요 녹기란이 이제 우리 집에서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꽃대를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영이 지금 삼각 수영입니다. 얘가 수영이 약간 난감해갖고 어디 부딪히면은 굉장히 잘 떨어지고 그렇습니다. 근데 또 반면에 요 아이가 입꽂이도 굉장히 잘 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녹기란까지 보여드리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